남북정상의 평양선언문에는 동해안과 서해안 철도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해안 철도는 목포와 신의주를 연결하게 될 텐데요.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착공 시점을 연내로 못 박으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인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과 연결돼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류 혁신뿐만 아니라 섬과 같은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거점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아마도 물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장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을 포함한 U자형 철도망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도 대륙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란 장점을 살려 수산식품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2025년으로 예정된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완공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